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마 기간이 지난 뒤 옷장 점검, 내 새끼들 체크를 하시나요? 저는 대학 시절 옷장 대참사를 한번 경험을 하고 이맘쯤이 되면 옷장 점검을 한번 합니다. 오늘은 가을이 오기 전 여름 옷들을 알맞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FW 옷들도 살짝 체크해주는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영상인데요. 뻔하고 이미 아실 내용들도 많겠지만 이 영상을 활용하셔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중간 점검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뭐가 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옷을 보관하기 전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름 옷을 무신코 들었는데 없었던 땀 자국이 노랗게 변색돼 있는 그런 경험 한 번쯤 나만 있는 건가? 있으실 거야.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한 번쯤 입었던 여름 옷은 세탁 후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딱 한 번 입으셨더라도 피지, 땀, 노폐물 이런 게 묻어있어가지고 장시간 방치되면서 변색과 손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옷만 하냐, 주변 옷들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세탁을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옷 세탁에 제일 안전한 방법은 드라이클리닝을 맡기신다거나 손세탕을 하는 건데 모든 옷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세탁기를 활용하신다면 세탁물은 뭐 그냥 넣기보다는 세탁망을 사용해 주실 수 있고요. 중성세제를 사용해 주시고 탈수는 약하게, 물 온도 또한 미온수 혹은 찬물로 해주시는 거죠. 건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건조기 사용은 웬만해선 피해주시고 건조대에 그냥 펼쳐서 말리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추가적으로 보관 시 체크사항이 하나 더 있다면 옷에 묻은 얼룩을 미리 제거하자. 얼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빼기 힘들어요. 응급처치만 어느 정도 잘해줘도 이 얼룩 전혀 거슬 일이 없다는 거지. 얼룩 지우는 게 살짝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떤 시대야? 세상이 좋아졌어. 시중에 꿀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접근성이 좀 좋은 꿀템을 추천드리자면 다이소의 싹스틱. 볼펜 정도의 사이즈라서 평소 뭔가 좀 턱받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방에 하나쯤 들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걸로 응급처치 한번 해주시고 빨래하면 좀 더 효과적이게 깨끗하게. 얼룩 어디 갔어?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바르는 테크. 셔츠 깃이나 티셔츠 넥라인 쪽에 사용하시기 좋아요. 자취하시는 분들 혹은 귀찮은 분들 표백제 쓰면서 막 손세탁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요거는 옷깃이나 그 넥라인 쪽에 살짝 발라주고 솔솔 문지르면 돼. 제품에 솔까지 심지어 달려있어. 요 정도는 귀차니스트 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살짝 귀찮더라도 지금 해줘야 내년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Stalkers. 자, 이제는 보관할 때 체크할 것. 여름 옷들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된단 말이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보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제습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우선 행거에 옷을 보관한다. 얇은 철사, 그 세탁소에서 주는 얇은 철사 옷걸이는 최대한 피해주세요. 옷의 변형을 가져오기 쉽단 말이죠.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는 논슬립형 옷걸이를 쓰는데 요게 그래도 옷걸이 사용하는데 최대한 변형을 줄여주지 않나 싶네요. 니트는 웬만하면 옷걸이 보관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반으로 접으셔서 겨드랑이를 이렇게 포개서 요렇게 보관해주시면 조금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가끔 옷걸이나 옷 사이에 습기 방지를 위해 신문지를 옷걸이 사이, 옷 사이에다 이렇게 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이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구하기도 쉽지 않고 신문 특유의 냄새가 배서 저는 사실 싫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니까 이런 옷걸이용 제습제가 잘 나와요. 그리고 여닫이 옷장을 사용하신다면 주기적으로 옷장을 좀 열어주세요. 내 새끼들도 숨을 쉬어야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거가 너무 가득 차서 이걸 보관을 해야 되면 압축팩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압축팩에 들어가는 제품군들은 나중에 꺼내보면 많이 구기구기해질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알고 계시면서 보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서랍장이나 박스에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럴 때는 옷을 좀 말아서 부피감을 작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많이 들어가거든. 하지만 굉장히 얇은 니트 혹은 뭐 빳빳한 의류들은 이렇게 돌돌 말게 되면 구김이 좀 갈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옷을 종이박스에 보관하라 말라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박스 그 특유의 냄새가 배는 것도 싫고 뭔가 습기를 잘 머금을 것 같기도 하고 벌레 꼬일 것 같아서 사용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옷 전용 스냅박스, 플라스틱 박스를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자꾸 요즘 세상 요즘에서 그러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침대 밑에 넣는 보관함도 있더라고. 박스나 서랍장 안에는 통 제습제를 넣을 수가 없는데 요럴 때 넣을 수 있는 슬림한 타입의 제습제도 있으니까 요런 거 하나씩 톡톡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제습제 사용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거 아시죠? 제습제의 주성분인 염화칼슘. 요게 옷이나 가죽에 묻으면 좀 되돌릴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나 해봤어. 그래서 뭔가 물이 많이 찼다거나 이거 갈아줘야 되겠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갈아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제는 마이 FW 베이비들, 내 FW 옷장이 괜찮나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이번 시즌 장마가
엄청 길 거라고 하고 엄청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한국 여름은 눅눅하잖아요. 대참사 막아야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세탁 비닐 커버 있잖아요. 그런 건 벗겨주세요. 비닐 자체가 옷을 싸고 있으면 뭐 깨끗하게 먼지 안 쌓이게 보관은 될 수 있지만 공기가 잘 안 통해서 습한 상황에선 곰팡이도 필 수 있고 세탁 물질이 날아가지 않아서 옷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만약에라도 사용한다 하신다면 공기순환이 잘 되는 뭐 부직포나 아니면 약간 숄더 부분만 이렇게 딱 커버되는 그런 걸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비싸게 돈 주고 산 니트 점검이에요. 제가 예전에 니트 한 박스를 통째로 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니트가 생각보다 벌레들이 굉장히 살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중간중간 제습제도 확인해주면서 벌레 어디 없나 한 번씩 이렇게 순환해주기도 합니다. 꼭 해주세요. 장마 시즌이 지난 뒤에는 옷 점검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꺼낸 김에 니트들은 보풀 체크도 해주시면 좋아요. 보풀 제거 여러 방법이 있죠. 뭐 눈썹 칼을 사용한다거나 면도기를 사용한다거나. 하지만 세상은 좀 좋아졌다. 보풀 제거기라는 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다이소 거는 조금 잘 안 됐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돈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FW 시즌 내내 쓰잖아. 자,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FW 옷장을 한번 보시면서 재작년까지는 잘 입었는데 작년 FW 시즌 꺼내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요런 옷들 미리 분류해 주시거나 과감하게 처리해 주세요. 빠이빠이 당근. 생각보다 안 입은 옷 다시 손에 갈 일이 자주 없어. 그러면서 당근 하면서 FW 쇼핑할 자금도 좀 모아두는 거지. 저도 옷 잘 못 버리고 욕심 많은데 결국 옷장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FW 쇼핑 전 미리 한번 과감해집시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장마 시즌이 끝나고 여름 옷들을 보관하고 FW를 맞이하기 전 체크하면 좋을 그런 옷장 점검 체크리스트 영상이었는데요. 가볍게 보시면서 제가 짚은 체크리스트만 잘 점검하셔도 옷을 좀 더 오래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옷은 관리가 생명.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한 대참사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을 빨리 왔으면 좋겠다.